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중국 차가 경쟁력이 없는 네 가지 이유입니다. 2019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진행된 EV 트렌드 코리아에서 중국 자동차 브랜드 북경기차는 3개의 전기차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2020년 본격적인 판매에 앞서서 시장의 분위기를 살피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과연 중국 토종 자동차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공개된 3개 모델은 아무리 봐도 한국인 정서에는 맞지 않는 디자인입니다. 한국 브랜드인 현대기아 자동차만 하더라도 중국에 특화된 디자인의 차량을 내놓았는데 이 모델들은 한국인에게 맞는 디자인이 아니라 중국에서 먹히면 당연히 한국에서도 먹히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세단 형태인 EU5는 22만 652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3,826만원입니다. 2018년 5월 25일 당시 중국 현지에서는 차량 가격의 4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고 팔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의 반응이 그나마 좋았던 것이지 절대 이 차량의 출고 가격이 경쟁력이 있어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한국에 이 차량이 들어오면 차량 가격이 4천만원부터 예상된다고 합니다. 물론 관세와 딜러 마진, 물류 운반비 등을 포함하면 금액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는 이들보다 월등히 우수한 품질의 국산 전기자동차가 3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 높은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전혀 경쟁력 있는 가격은 아닙니다. 결국 중국차 브랜드도 우리나라의 전기차 보조금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는 현재 중국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전히 사드로 인한 반한 감정에 의한 중국 우선주의에 따른 정책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불합리한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동일하게 중국산 전기차에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품질 문제입니다. 중국에는 많은 미국, 독일, 한국 자동차 브랜드 공장이 있습니다. 이들 공장에서는 중국인들이 작업을 하지만 이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제조사 국적의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 북경 현대차의 품질 관리 총괄은 한국인이 담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 토종 브랜드는 중국인이 작업하고 중국인이 관리합니다. 처음부터 자동차를 만들던 브랜드도 아니고 해외 제조사와 1대1 지분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기술 도움을 받은 중국인들은 품질 관리에 취약하며 당연히 조립 품질도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특히 북경기차와 같이 고급 브랜드가 아닌 국민차 브랜드는 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자동차는 겉에서 보는 품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겉에서 조립이나 마감이 잘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설계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구성은 누구든 보장하지 못합니다. 자동차라는 것이 1, 2년 타고 버릴 제품도 아니고 수년간 타다 보면 조립 부위에서 유격이 생기고 소음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차는 아직 국내에서 장기간에 걸친 내구성을 검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JD 파워라는 기관에서 IQS와 VDS라는 지표를 통해 차량의 초기 품질과 내구 품질을 실제 사용자들에 의해서 조사된 자료로 해당 브랜드의 품질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JD 파워는 중국차 지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VDS 지표, 즉 내구 품질을 보시면 45개의 브랜드를 전체적으로 순서를 매겼을 때 현대차는 4위, 기아차가 8위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등급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대차가 공동 2위, 기아차는 공동 4위입니다. 이 공동이라는 기준 없이 단순히 순서만 본다는 기준하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북경기차는 어디에 있을까요? 45개 브랜드 중 37위입니다. 이것이 현재 북경기차의 내구 품질 현실입니다. 안전면에서 보았을 때 중국에서도 CNCAP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 차량의 안전성을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안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 디자인, 조립 품질, 내구성 등 다양한 면에서 따져보고 사는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구성 측면에서는 북경기차는 현대기아차의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AS 인프라입니다. 현대기아차 인증 수리 업체인 블루엔진은 1,400여 곳, 오토큐는 900여 곳으로 국내 총 2,300여 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중국 자동차는 제대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이는 독일 3, 4 수준보다도 인프라가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요즘 네이버나 유튜브에 나오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기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차 브랜드와 같은 북경기차의 전기차가 우수하다는 것. 두 번째는 중국산 프리미엄 전기차가 테슬라 모델 S의 반값도 안 되며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북경기차 전기차의 가격은 생각보다 비쌉니다. 게다가 주행거리도 아직 한국 기준 인증받은 게 없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고
중국산 배터리라 성능이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매우 낮습니다. 두 번째로 애초에 테슬라 모델 S가 1억 원 정도 하는 비싼 차이고 국내에서 실질적인 수요는 거의 없습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모델 S의 반값이라고 하더라도 5천만 원인데 그 누가 중국산 전기차를 그 돈을 주고 살까요? 게다가 앞으로 보조금은 더 줄어들 텐데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겉으로 보이는 외관이나 조립의 품질이 중국산 전기차의 모든 것을 대변해주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중국차는 내구성에서 인정받은 지표가 없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 CNCAP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들이 오랜 기간 잔고장 없고 내구성이 우수하다는 것은 아직까지 검증된 바가 없는 것이죠. 그저 가격이 조금 더 싸고 겉으로 보이는 것이 이쁘고 예전보다 더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겉모습일 뿐입니다. 중국산 차량이 진짜 좋아졌다면 이제는 겉이 아니라 속이 얼마나 알찬지를 증명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영상에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